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2023년도 개묘년이 밝았습니다. 제가 첫 번째 강의로, 첫 강의로 무엇을 올릴까 고민하다가 이름을 가지고 올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올해도 2023년도에도 이 시간에도 어디에선가는 아이들이 태어나겠죠. 근데 그 아이가 축복받고 또 좋은 환경에서 잘 살기를 우리 부모들은 또 기원을 하면서 또 키워나갑니다. 그런데 아기 이름을 지을 때 저는 아이에 맞춰서, 아이의 사주에 맞춰서 장명을 해줄 때 정말 괜찮다. 제가 28년간 장명을 해온 사람이고 또 많은 역학인들이 장명을 저한테 배워나갑니다. 그 사람들도 한결같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이름은 중요하다. 잘 짓는 게 좋다. 이왕이면 좋은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좋다.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공부해보면, 사주 명리도 무시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진짜 공부해보면 아, 일리가 있구나 인정을 하게 됩니다. 장명에 대해서 터무시하고 무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또 장명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아, 좋은 이름을 짓는 게 중요하구나. 자, 그런데 거두절미하고 2023년도에 올해 2023년도 이 시간 또 언젠가 올해 태어나는 개묘년에게 아이들이 있다면, 남자 여자 아이들 개묘년에 태어났다면, 개묘년에 태어난 아이는 기본적으로 일단 뭐냐, 오행상 화가 중요하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혹시 봄에 태어난 아이가 있다. 봄 2월달과 3월달과 4월달, 그 다음에 가을이면 8월달, 9월달, 10월달을 이야기합니다. 겨울 11월, 12월, 1월달을 이야기합니다. 내년 1월달 양력입니다. 여름은 좀 뺐습니다. 봄과 가을과 겨울에 태어난 아이라면, 남자 여자 무조건 화가 진짜 중요하다. 이름 속에 화를 집어넣는 것이 중요하다. 따뜻한 빛, 따뜻한 이 화기를 장명에 넣어서 해주면 진짜 좋습니다. 개묘년 아이, 태어난 아이들에게는요. 봄과 가을과 겨울. 오늘은 이걸 갖고 제가 먼저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 그런가? 자, 봄에 태어난 아이가 있습니다. 올해 개묘년입니다. 개묘년. 자, 태어난 게 양력으로 2월 달입니다. 갑인달. 2월 4일에서 대충 3월 4일 사이에 이렇게 태어나겠죠. 2월 달, 그냥 보통 2월 달. 양력으로 3월 달. 양력으로 4월 달. 이게 다 봄입니다. 이렇게 태어났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일간이 있겠죠. 일간 봄에 태어난, 올해 2023년도 봄에 태어난 아이들 절반이, 사주팔자 8글자 중에 절반이 어떤 거냐, 한 차갑다, 한기가 있다 이걸 얘기해. 한기 차갑다 이걸 얘기해. 한기. 그리고 중요한 것은 태어난 달, 갑인, 묘, 이건 오행상 목에 해당이 됩니다. 목, 을묘, 이건 엄청난 또 목의 기운이죠. 목. 병진도 여기도 이 사주가 병화가 있지만 오행상 묘와 진이 또 합을 해서 목의 기운을 갖고 있습니다. 목. 이 목은 뭘 원하냐면 한기가 있고 추우니까 당연히 화를 원한다 이 말이지. 화기를. 이게 바로 초년과 이 정도가 어느냐, 초년과 결혼 전까지 30세라면 30세, 40세까지 산다면 결혼을 40세 한다면 39살까지 이 두 네 글자가 지배를 한다는 거죠. 어떤 부분에서 태양빛, 빛을 원한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남과 동시에, 이때 태어남과 동시에 얘들은 뭘 원하냐, 옷을 벗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뭘 걸치지 않고 태어났는데
원하는 것은 이렇게 태어남과 동시에 춥다 한기가 있으니까 따뜻한 옷을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따뜻한 옷을 맞춰주는 것입니다. 이게 장령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건강하겠죠. 따뜻하니까. 활동하기 좋겠죠. 여기다가 추운 걸 집어넣으면, 이름에 추운 기운을 집어넣어주면 안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금이 들어가게 된다면, 오행상 금이 들어가게 되면, 만약에 이들이 종자가, 쇠곡 종자가 이제 물리면 학년이다. 학년이 이걸 집어낸다면 이런 경우는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사건 사고나 다쳐요. 다친 금이 와서 목과 부딪히다가. 그래서 너무 지들어들어 있게서 수술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가을도 똑같습니다. 겨울도 똑같아요. 여름만 빼놓고. 그러니까 올해는 화가 중요하겠죠. 근데 화도 어떤 식으로 잡느냐. 양화와 음화로 나눠줍니다. 양화, 음화. 양화가 있고 음이 있습니다. 음. 양화는 병화를 이야기해주죠. 병화. 얘는 음화는 정화를 이야기합니다. 얘가 일단 필요한데, 얘가 필요하냐, 얘가 필요하냐. 장명할 때 이 나들변이 필요하냐, 불화변이 필요하냐. 이제 이것은 태어난 날짜 일간에 의해서 조정을 받습니다. 일간에서 화는 화인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 화냐 병화냐? 나들변이냐 정화, 불화변이냐는 얘가 알려주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 필요하죠. 이걸 잡고 여기에서 이렇게 잡고 일간에 의해서 조정을 받는다. 그런데 이름이 세 글자가 예를 들면 김, 김 이렇게 있습니다. 김, 정, 권, 말. 예를 들면 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가운데 글자가 중요한데 가운데 글자에 병화를 갖고 화기를 갖고 짓느냐. 이제 얘 선택했으니 정화를 선택했다. 불화변을 선택했다면 불화변을 선택했는데 얘가 이 가운데에 넣는 게 중요하냐, 뒷글자에 집어넣는 게 중요하냐, 병화다면 나들변을 여기에 집어넣냐, 여기에 집어넣냐. 이것도 어디에 따라서 달라져? 여기 일간에 의해서 달라지는 거죠. 이것만 파악하면은, 이것만 정확히 파악하게 되면 일단 장면은 90% 먹을 겁니다. 그 다음에 자원오행, 삼원오행, 가장 중요한 삼원오행을 잡겠죠. 수리오행, 수리획수도 참고하겠죠. 음향 조절을 해놓겠죠. 그런 부분은 부수적으로 좀 참고하면 됩니다. 제가 왜 첫 번째 강의로 오늘 저까지 이걸 잡았냐면, 아이가 태어난 날, 요즘은 115세에서 123세를 산다고 합니다. 요즘 아이가 태어난 아이들이요. 참 수명 깁니다. 그런데 한번 이름을 지으면 그 이름을 가지고 120년 쓴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아기가 태어나서 대학교 졸업할 때가 3, 4학이 들어갑니다. 엄청난 돈이 들어가죠. 근데 좋은 이름을 한번 지으면 120, 30년을, 20년을 쓰게 되는데 이왕이면 이렇게 좀 참고해서 이렇게 참고해서 이름을 지어주면 그 아이도 그 이름에 좋은 기운을 얻고 자기 분야에서 직업 진로를 찾아가면서 훨씬 더 이름값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왕이면 누군가가 장명가가 있다, 장명하는 사람이 있다, 사주를 잘 풀고 장명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장명하는 부분을 오히려 한번 의뢰를 해서 그 아이에게, 태어난 아이에게 제대로 이름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개명도 그렇습니다. 요즘 개명들 많이 합니다. 정확하게 구별해서 지을 때 그 이름의 효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걸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023년도 개묘년, 이 명리를 좀 공부하시려면 금방 이렇게 정말 맹하고 습하구나. 이 병화가 있지만 얘는 지금 힘이 좀 약해요. 얘를 도와줘야겠죠. 여기는 엄청난 화기를 원하겠죠. 이 화기를 도와줘야 얘들이 먼저 쭉쭉쭉쭉 자라면서 이때 여기서 이 화기가 돌면 이 목은, 목은 뇌를 이야기합니다. 뇌를. 햇빛을 받으면 두뇌 기능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그런 화기를 집어넣고 파동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 아이는
괜찮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좋은 파동을 전달해 주니까 멘탈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2023년에 태어난 아이들,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일단 기본적으로 화가 중요하다. 선택은 병화냐 정화냐 일간에 의해서 달라진다. 그건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라. 그리고 여기 가운데 글자에 집어넣을까요? 끝 글자에 집어넣을까요? 이 병화 정화를 이것도 장명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정말 중요한 건 뒤에 집어넣어주는 게 좋다. 가운데 집어넣는 게 좋다. 이제 이런 부분을 마무리를 해드리면 좋을 것입니다. 이름 중요합니다. 저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몇 퍼센트 하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몇 퍼센트가 아니라 어쨌든 이름은 중요합니다.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주 없이도 이름을 가지고 기가 막히게 제가 감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주 없이도 그 사람 이름 한자만 갖고 제가 정말 많은 걸 잡아냅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